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지진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부실한 대응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부산시의 대응 매뉴얼도 구멍투성입니다. 엉터리 지진 대응 태세,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경남과 인접한 울산 앞바다에서 역대급 규모로 발생한 강진. 지진 발생 20분 후 국민안전처에서 보내온 재난 알림 문자입니다. 5일 발생한 강진이 하루 전인 지난 4일 저녁 발생했다고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발생 시간이 잘못된 내용을 일괄 발송한 것입니다. 또 알림 문자 발송 대상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오고, 7월 4일이고 이렇게 날짜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국민의 불안을 좀 가중시키지 않나. 여기에다 부산시의 지진 대응 매뉴얼도 부실했습니다.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는 사람들이 실제 체감하는 진도가 관건인데, 이에 따른 대응 절차는 매뉴얼에 아예 없습니다. 부산시는 매뉴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시 자체 매뉴얼 나오고 그에 마찬가지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일 날그 백인들 매뉴얼을 내는 데서 보니까 그거를 바꾼 과정에서 지금 이게 지진이 터졌거든요. 또 부산 지역 지진 대피소 300여 곳 가운데 절반은 내진 설계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마을 회관 중심으로 지진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진과 여진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안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